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의 철학은 아주 오랫동안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법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법까지 이번 센시오의 세계 철학 필독서 50을 통해 우리는 철학이 어떻게 우리 정신을 일깨우고 삶에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 한 분께 낭독해드린 세계 철학 필독서 50을 배송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도덕교육서이자 정치이론서, 키케로의 음으론. 키케로의 음으론은 기원전 44년에 쓰여진 책으로 키케로가 그의 아들 마르쿠스에게 보내는 세 편의 긴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로마의 정치 상황은 혼란에 휩싸였고 안토니우스와 대립하게 된 키케로는 유학 중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음모론이다. 당시 키케로는 공화정이었던 로마가 제정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했었는데 정치가를 꿈꾸는 아들에게 그가 꿈꾸는 체제에서 정치가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정치론적 색채를 띠고 있기도 하다. 서구에서는 도덕과 의무에 관한 고전으로 오래 사랑받아 왔는데 볼테르는 누구도 이보다 더 현명하고 더 진실되며 더 유용한 것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평했다. 오래 사랑받은 고전답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며 라틴어의 모범이 쓴 편지답게 명확하고 술술 익혀 라틴어 강독교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음으론의 세 편지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편지에서 키케로는 도덕적 선에 대해 말한다. 도덕적 선을 이루는 네 가지 덕인 지혜, 정의, 용기, 인내를 제시하며 이 덕을 이루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말한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로운 것과 이롭지 않은 것, 보다 이로운 것 등에 대해 설명하며 세 번째 편지에서는 도덕적인 선과 이로움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인 선과 이로움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알려준다. 음으론에는 또한 왜 철학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헬레니즘 학파 그 중에서도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을 전하는데 가장 힘쓴 사람이다. 이 책을 쓴 목적도 철학이 도덕적 사회적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 어떻게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렇게 반문한다. 진실로 의무에 대해 훈계조차 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감히 철학을 논할 수 있겠는가? 키케로의 정치적 이력. 먼저 짧게나마 로마 공화정과 로마 제정시대에 걸쳐 있던 키케로의 삶을 살펴보자. 이는 키케로의 저작을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키케로는 로마 남쪽의 지주 가문의 출신으로 귀족은 아니었다. 아들의 출세를 바랐던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은 후 전장에서 고위급 장성을 보필하는 일을 처음 얻었지만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던 탓에 로마로 돌아와 변호인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기뻐했다. 그는 뛰어난 변론 솜씨로
로마의 유명인사로 부상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 철학과 법을 배우길 열망해 2년간 그리스와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제논과 파이드로스 같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연설을 들었다. 31살의 키케로는 시칠리아의 재무관으로 선출되면서 공직에 진출했는데 그의 진실성이 현지 주민들을 크게 감명시켜 탐욕스런 총독 베레스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시칠리아 대표로 추대되기도 했다. 37살에는 안찰관이 되어 로마의 각종 경기와 여흥거리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고 40살에는 법무관에 올랐다. 오늘날의 수상이나 대통령에 해당하는 로마의 집정관에 선출되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구 원로원 가문의 출신이 아닌 지방 신출내기로서는 대단한 쾌거였다. 키케로는 로마가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내정가 율리우스 카이스르 같은 독재자의 등장으로 사회가 점점 혼탁해져 가던 시기에 성년을 맞이했다. 이제 집정관이 된 그는 진정한 로마의 수호자가 되기로 자처했다. 카틸리나의 음모가 그 시험대가 되었다. 당시 집정관이 되지 못해 불만을 품은 원로원 의원 카틸리나가 그를 해하고 무력으로 국가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케로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오늘날 계엄령에 해당하는 원로원 최종 권고를 선포했다. 그는 반역자들을 체포해 재판 없이 처형했다. 이 사건을 공화정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호한 조치는 훗날 원로원의 정적인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가 재판 없이 시민을 처형하는 자는 누구든 고발한다는 법을 제정했을 때 키케로에게 역으로 되돌아왔다. 재판을 피하기 위해 키케로는 얼마 동안 망명을 떠나야 했고 돌아와서도 은퇴해 로마 근처의 투스쿨룸에 있는 자택에서 저술 활동에 온 힘을 쏟았다. 불과 2년 만에 투스쿨룸에서의 담론, 우정에 관하여 키케론의 의무론 등 그의 유명한 저서 대부분을 완성했다. 의무에 관한 철학.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키케론은 우주가 신의 계획에 따라 돌아가고 각각의 인간은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불꽃 내지는 파편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그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키케로는 자기 가족은 속이거나 강탈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사회는 또 다른 범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 연대, 공동의 이익을 거부하면 사회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료 시민은 열심히 배려하면서도 이방인에게 그러지 않은 자들은 보편적인 인류애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온갖 호의나 정의도 완전히 소멸할 터였다. 키케로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국가는 우리들 본래의 목과 친구들의 몫을 옹호한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회적 동물이다. 키케로가 말하는 삶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다. 친절한 행동과 서로의 의무를 주고받음으로써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고 우리의 기술, 노동, 재능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키케로는 가장 무거운 의무를 져야 할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최우선은 국가와 부모다. 그 다음은 우리가 부양해 주기를 바라고 또 달리 의지할 데가 없는 자식과 가족이다. 마지막은 우리의 동포로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대의 아래 뭉쳐야 한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과 의로운 일. 키케로는 이로운 일을 위해 때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뜨리고자 했다. 그가 택한 스토아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이든 이로운 것이고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은 것은 이로운 것이 아니다. 스토아 학자들이 옳다고 말하는 저 의문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 오로지 이득을 챙기고 남보다 앞서가는 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한 행위와 이로운 행위를 구분하겠지만 키케로는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보편적인 도덕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곤란에 빠져버린 사람이라면 이러한 진실을 알 것이다. 키케로에 따르면 이렇다. 만일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과 이익이 되는 일은 전혀 별개야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연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감히 두 가지 개념으로 분리하려는 판단상의 오류를 범하는 꼴이다. 그 결과 모든 종류의 속임수와 악행과 범죄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아무리 잘 은폐한다고 해도 두 가지 악행이 한 가지 선한 일이 될 수 없듯이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은 일은 자연과 상충되고 거부되기 때문에 결코 이로운 일이 될 수 없다. 키케로는 자연적 정의를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크나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더할 나위 없이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작은 이익을 노리고 경비청구서를 조작했다가 끝내 직장이나 직위까지 잃게 되는 경우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과 스스로 정의롭고 정직하다는 자부심까지 버려가며 얻어야 할 만한 이득이란 없다. 사람이 야수로 바뀌는 것과 사람의 거죽만 지닌 채 야수처럼 잔인하고 야비하게 행동하는 것이 뭐가 다르겠는가? 이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여 키케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스토아 학파의 인생관. 키케로의 음모론을 보면 기원전 185, 110년경의 인물로 오늘날 저작은 전해지지 않는 그리스의 스토아학자 파나이티우스가 여러 차례 언급된다. 키케로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스토아학파의 인생관을 거침없이 설명해 나가는데 일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공의 위험. 행운의 여신이 미소지어 우리 뜻대로 삶을 영위할 때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건방지게 굴거나 자만하지 말고 무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사가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때는 역경에 부닥쳤을 때처럼 경망스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제와 자제.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은 일절 하지 말아야 하며 합리적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은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사실상 의무의 정의가 담겨 있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야 하며 모든 정신적 혼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확고함과 온건함이 찬란한 광채를 띨 것이다. 만약 인간의 본성 중에서 뛰어난 것과 가치 있는 것만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사치와 낭비 속에 살면서 향락에 탐닉하는 삶이 얼마나 추하고 반대로 근검절약하며 진지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한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성격과 본성에 따르는 것.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자신의 재능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법칙들을 거역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른 어떤 더 중대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 자신의 본성이 명하는 규범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 즉 인간 본성에 대항하여 싸운다거나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에 가보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기 때문이다. 마치 나뭇결 방향을 거스른다는 옛말처럼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위배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만약 무언가 참으로 합당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와 개별적인 행동들을 시종일관 일치시키는 것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들의 본성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무시한다면 이런 일관성은 결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키케로는 정의와 동떨어져 있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광교함이라 불러야 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언급한다. 위험에 대비하는 정신 자세도 공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용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뻔뻔스럽다고 말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야망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명성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는 헛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명예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시련과 위험이 그들에게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권력에 연연하거나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데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키케로의 역량. 키케로는 모순적이다. 그는 로마 공화정과 법치주의의 이상을 지지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몇몇 반역자들을 재판도 없이 처형했다. 아무리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해도 반역자들 역시 시민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이를 용서할 수 없는 처사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키케로의 역량용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철학을 로마의 지식인층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세계관은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또 키케로의 윤리학과 자연법 개념은 중세 기독교 철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에라스무스 같은 철학자들은 키케로가 원형적인 인본주의자라고 주장했고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와 흉은 키케로의 회의적이고 관용적인 세계관을 예찬했다. 그의 공화정 이상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프랑스 혁명가들에게까지 전수되었다. 다만 프리드히 엥겔스는 키케로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부유층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관료로서 키케로는 개인적인 열망을 희생해서라도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믿던 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그의 인본주의는 술라나 카이사르 같은 잔인한 독재자와 대조적이었고 그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견해는 스토아 철학이 그 엄격한 의무감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실은 개개인과 그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저마다의 고유한 역할을 중시했음을 말해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영원히 남을 철학적 명제의 탄생. 데카르트의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은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은 데카르트의 대표 저작으로 1641년에 라틴어로 출간되었다.
여섯 성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섯 성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유명한 철학적 명제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철학적 명제는 한마디로 신중심적 사고에 물들어 있던 중세 철학에 내민 도전장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이제 신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그야말로 사고의 전환이며 전복이었다. 이것이 근대 철학의 시발점이었으며 그렇기에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고의 전복은 의심에서 출발했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거짓과 잘못된 신념을 지우고 그걸 대체하는 사상을 하나씩 찾아내고자 했다. 그는 말했다. 학문에서 무엇이든 확고한 것을 정립하려면 일생에 한 번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최초의 토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을 통해 데카르트는 그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명제를 얻었다. 생각하는 인간을 강조한 데카르트의 철학은 이후 스피노자, 칸트, 헤겔 등 후대의 많은 사상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헤겔은 데카르트를 철학의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이라고까지 칭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 과연 있을까? 제1성찰과 제2성찰은 데카르트의 유명한 방법적 회의를 통해 전개된다. 그는 감각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분명한 예가 우리가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고 난 뒤 깨어나서 그게 단지 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사각형 탑이 멀리서 보면 둥글게 보이는 등의 원근법이 우리의 눈을 속일 때도 그렇다. 사소한 예처럼 보이지만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를 도출해낸다. 천문학과 의학 같은 자연과학은 우리의 감각을 통한 관찰과 측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기하학과 수학처럼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에도 기초하지 않는 학문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학문은 추상성 때문에 항상 옳다. 이와 이를 더하면 내가 꿈을 꾸든 말든 간에 답은 언제나 사다. 그러나 인간은 빈번히 계산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학적 판단의 정확성 역시 의심해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학문에서도 확고한 지식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듯 우리의 지식 기반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한지를 지적하던 데카르트는 문득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한다. 우리가 일부 지식에 호도당하거나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에 속고 있다면 어쨌든 그런 속임을 당하는 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로부터 내가 하나의 실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아무런 장소도 필요 없고 또 어떤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또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끊임없이 속고 있더라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 이런 일련의 사고를 통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결론에 도달한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며 코기토 명제라고도 불린다. 나는 세계에 하늘, 땅, 정신, 물체 등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역시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내가 만일 나에게 어떤 것을 설득했다면 분명히 나는 존재해야 한다. 데카르트는 실재하는 것에 대해 항상 그를 속이려 드는 전능한 기만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도 그는 만약 자신이 속고 있으려면 자신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추론한다.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끔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데카르트의 또 다른 위대한 통찰은 자신을 신체가 없이 존재하는 기묘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어도 정신이 없는 신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본질은 정신 또는 의식이며 육체는 대단히 부차적인 것이다. 정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데카르트는 정신 외부에 있는 존재도 확신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해가면서 지식 기반을 재구축하려 노력한다. 그의 결론은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대상,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사물은 우리 정신의 일부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그 물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물체가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것은 나의 의식적인 결정과는 상관없다. 그러므로 그 소리는 내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깥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는 우리 외부에 물질적인 물체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다. 데카르트는 그로하여금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가상의 기만자와 달리 자유롭게도 우리에게 육체와 감각을 부여한 신은 기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은 우리의 감각적 정보가 마치 외부 대상에서 유래한 듯 보이게 속이지 않으리란 것이다. 현대 철학자들이 보기에 이런 과정은 좀 불안하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적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말하는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그들의 정신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럼에도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식으로 파악해 우리를 우리 신체로부터 분리시킨 데카르트의 주장은 철학사적으로 대단히 큰 업적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찾아내겠다는 그의 여정은 충분히 허무주의적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철석 같은 확실성을 입증하여 인간에게 우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듯 보였다.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 덕분에 근대 과학은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의 육체와 다른 동물을 포함한 관찰 대상과 관찰 주제를 명확히 나누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관찰 및 추론 능력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아 자연을 지배하고 완벽을 지향하는 사물을 만드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우리의 의식은 전지전능하고 만물을 꿰뚫어보는 신의 축소판인 것이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다. 데카르트는 의심 자체를 고찰하면서 이것이 특히 인간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의심으로 고통을 받거나 축복을 받지만 어쨌든 안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므로 더 완벽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의심하고 사는지를 돌아보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는 자신이나 남을 위해 완벽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먼저 완벽한 다른 존재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인간을 만들고 완벽의 이상을 불어넣어야 한다.
데카르트는 만약 그가 자신을 창조했다면 자신이 완벽해야 할 텐데 자신은 그렇지 않으므로 어딘가 우리를 창조한 다른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고 추론한다. 이것은 명백히 신이므로 그는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결론 짓는다. 데카르트에게 신의 관념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에게 심어주려 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다. 이런 관념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지는 않아도 완벽한 존재로부터 유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신의 관념이 신이 우리에게 새겨놓은 창조주의 표식이라고 말한다. 데카르트의 신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자애로워서 인간이 자체적인 추론을 통해 신이 현존한다는 진리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그 과정을 지원하며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기대할 정도다. 그렇지만 신은 우리가 추론을 통해 결국 본질적인 진리로 회귀하기를 바란다. 신은 인간을 어느 하나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지 않는다. 신성은 우리에게 신앙이나 이성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시험을 하고 질문을 하며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 데카르트는 점점 신앙이 없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종교와 과학이 각각 정신과 물질을 상징한다고 보아 두 가지를 분리하는 개념을 고수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 예술, 추론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성취가 진리로 돌아가는 방법이고 물질은 단지 그런 진리가 표출된 것에 불과했다. 철학은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다. 현대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슬쩍 얼버무리거나 비난하면서 그의 탁월한 세계관에 오게티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들은 이런 가장 이성적인 인간도 그가 살았던 시대의 종교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다며 신의 현존을 증명하려 했던 그의 열망을 용서해주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정말로 데카르트가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그런 형이상학의 흙탕물 속에는 발조차 담그지 않았을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 전체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는 형이상학이고 줄기는 물리학이며 그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은 그 밖의 모든 학문들로 이들은 세 가지 주요 학문, 즉 의학과 역학, 도덕으로 기착된다. 데카르트의 지식의 나무에서 형이상학이 그 뿌리에 해당한다. 그의 의식, 심신유원론, 자연과학에 대한 애정은 단순히 가지에 불과하다. 과학과 회의적 세계관은 신의 존재를 해체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데카르트는 대표적인 합리주의자로서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중세적 사고를 해체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그의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은 그런 미신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실증적 과학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우주가 지적인 정신의 창조물이라는 생각과도 절연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 물리학과 형이상학 사이의 절묘한 균형은 그가 젊었을 때 탐독했던 아퀴나스와 놀랄 만큼 공명한다. 그의 이원론 책에는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같은 후대의 합리주의 철학자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